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을 또다시 내리지 못했습니다. 도시락까지 먹으며 4시간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정한다였습니다. 전당원 투표제를 검토했지만 당내 반발 목소리에 보류됐는데요.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준연동형을 유지할지도 전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도 모두 이 대표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병립형 회기의 무게가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 채널A와 만나 설 연휴 전에는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원 기자입니다. 4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선거제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갖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병립형 회기와 연동형을 두고 논의했다며 병립형 찬성이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개 제안했던 전당원 투표도 찬성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의견이 갈리니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반대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실무 검토까지 갔던 전당원 투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거제를 정한 뒤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인준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채널A와 만나 계속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설 전에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병립형 회기에 더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것을 대비해 위성정당 실무작업에 착수했던 국민의힘.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물밑 준비에 나섰습니다. 당선권에는 호남 인사들을 우선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되는 영입인재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 신설을 준비해왔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연동형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겠다 나온다? 그럼 당연히 저희도 플랜 B로 거기에 대응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한 실무 작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호남과 같은 당의 약세 지역 출신 후보들을 비례 당선권에 배치시켜야 한다며 이들이 호남 선거를 도우며 한 표라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 전 비례대표 후보 20인 중 25%는 호남 지역 인사를 우선 추천하는 규정이 당원 당규에 명문화된 뒤 처음 적용되는 겁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인재 영입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관련된 후보들의 검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설 전후까지는 비례대표와 관련된 인재들 영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영입 인재 중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 검토되고 탈북자 출신인 김금혁 전 정책보좌관과 박충권 책임연구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진짜 정치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아,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는데 네. 그 진짜 속내는 뭡니까? 네, 현재는 한발 후퇴, 하지만 답정너입니다. 민주당 오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려고 하다가 공개적 반발이 터져나오며 제동이 걸렸죠. 도시락을 시켜서 4시간 가까이 마라톤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쭉 듣고 있다가 나도 아직 못 정했다. 왜 다 나한테 결정을 미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다수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공감을 했고 일부는 연동형 유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낸 거고요. 저희가 회의 참석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일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결정해야 하니까요.
이제 이재명 대표 결단만 남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뭡니까? 네, 진짜 속내는 진짜 총선 승리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확고합니다. 대선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처음 치르는 선거인데 이거 지면 그 다음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제도.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진보 진영 연합 울타리를 치느냐 마느냐인데요. 병립형은 민주당 홀로 총선 승리에, 준연동형은 진보 세력이 연대해서 대선 승리에 무게추가 쏠리는 결정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목표로 제시한 1당, 이 목표 달성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또 중간에 그럼 준연동형 유지를 검토했던 네, 거예요? 지난달 오락가락하면서 좀 흔들렸었죠. 그랬죠?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준연동형으로 치러도 충분히 총선에 승리할 것이란 보고를 받았을 때 잠깐 기류가 선회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이 대표가 공관위원장으로 모신 이명백 교수가 준병립형으로 권역별 비례제 절충안을 꺼내들자 병립형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진짜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유리한 겁니까? 준연동형으로 유지했을 때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안 만들게 되면 불리한 거겠죠. 하지만 병립형을 간다고 해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유리해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결국 이재명 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하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저녁부터 본인이 영입한 인재들과 토크 콘서트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이들은 총선 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랑 꼬리표가 달리겠죠.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 발언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선거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한석이 치열한데 나눌 게 아니라는 거죠. 준연동형으로 가면 진보 세력,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진짜 선거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 사실상 독박을 쓰게 된 상황인데 우선 숙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설 연휴 전에는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당장 일요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고 바로 광주를 연이어 찾는데요. 광주에서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우선 방향을 잡은 이상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습니다. 병립형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실제로 연락을 해보면 대표가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반기를 들긴 힘든 상황이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 이현수 차장이었습니다. 여야 대표 그리고 우리 마크맨들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구리의 한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마크맨 최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금 전 이곳 구리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방문은 부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한 위원장은 시장에서 만난 중학생들과 호떡을 사서 나눠 먹고 준비한 장바구니를 들고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몰리고 하면 장사 잘 안 됐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제가 많이 들렸고요.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습니다. 그제 수원에 이어 오늘은 구리로 연일 경기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 위원장. 구리시가 추진하는 서울 편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오늘 시장엔 국민의힘 추산 1200명 인파가 몰려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세레인 뉴스 최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즘 마이크만 있으면 윤석열 정부 비판하느라 바쁜데요. 사기꾼, 독재 정권 점점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마크맨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앞입니다. 지금 오후 2시가 좀 지났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이 당대표실에서만 네 번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 중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적 언사, 과잉 대응, 말폭탄, 강대강 대치 이런 것들이 대체 우리의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서 최고위원회의와 인재 영입식에서의 발언은 더 수위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과거 독재 정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무능한 정부와 맞서는 야당 대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레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오는 5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려 했던 이용호 의원은 서대문갑 출마로 돌렸지만 마포갑은 여전히 전현직 의원이 3명이 몰려 있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이 출마하는 경기 분당을도 공천 경쟁이 세게 붙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했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대문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험지인 서대문갑에 출마하겠습니다. 운동권 지역을 탈환해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았다고 했지만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대문 출마를 논의한 건 맞지만 서대문 갑을 콕 집어 결정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의 서대문 갑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는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난처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서울 마포 갑은 여전히 조정훈, 최승재, 신지호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남아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은 경기 분당 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분당의 재건축, 김은혜가 완성하겠습니다. 오늘 제 머릿속에는 분당밖에 없고요.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을 관리해온 김민수 당 대변인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분당의 시민들께서는 더 이상 모실 정치인이 아니라 불일 정치인, 발로 뛸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공천 신청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지역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는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룰을 지난해 정했었는데요. 오늘 16명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친명 특혜 아니냐는 비명계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탈당 경력이 있는 총선 출마자 중 지난 대선 당시에 복당을 허락해준 인사들은 공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모두 16명이 대상인데 이재명 대표 대변인 출신인 정진욱 민주당 대표 정무특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측 변호사 이건태 민주당 대표특보, 이승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 친명계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탈당했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민주당 경선 규정에 따르면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는 공천 심사에서 10%, 경선에서 25% 감점을 적용받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약속한 대사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사면을 받은 이승훈 변호사는 비명 박용진 의원과 이건태 특보는 비명 김상희 의원과 공천을 경쟁 중입니다.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한 비명계 인사는 원외 탈당 경력자가 원칙대로 25% 감산을 받으면 현역 의원을 이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결정은 엄연한 친명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역대 유례 없는 초박빙 총선. 오늘부터 여론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여론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여권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경기도 여론을 오늘 들여다봅니다. 유승진 기자 나와주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민심을 공략할 여권발 공약들이 쏟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산에 가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약속했고 동탄 의정부를 찾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경기 전역에 깔겠다 공언했죠.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원에서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습니다. 수원의 동서관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물량 공세에 경기 지역 민심은 움직였을까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 경기 인천 지지율입니다. 30% 초중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도 33%, 대형 물량 공세에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59석 중 민주당이 51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만 경기 42개 선거구 가운데 승리한 지역은 9곳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여당에게 불리한 밭이 되어가는 상황. 최근 여론이 잠시 움직였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입니다. 서울시의 자원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김포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기 전 30%였던 국민의힘 인천 경기 지지율은 발표 이후 살짝 오르더니 당이 특위를 띄우자 37%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면서 흐지부지될 조짐을 보이자 30% 초반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권의 험지가 된 경기, 김포 편입 약속까지 가라앉자 이후 대형 공약에는 민심이 꿈쩍 않고 있습니다. 선거용이 아닌 진짜 될 거라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건 8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역구 행사에 참석 중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안복겸 기자, 배 의원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네, 배 의원은 머리에 모자를 쓴 채 1시간 전쯤 이곳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송파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문화 콘서트를 연 건데요. 지금 막 배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인사를 당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취재진과도 잠깐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요. 네.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컨디션이 좀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피스 8일 만에 공개 행사에 참석한 배 의원은 밝은 모습으로 당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예지 비대위원과 안내견 조이도 함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이 피습으로부터 용기 있게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한 날이라 다른 일 다 취소하고 올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집 앞에 괴한이 침입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저도 센 척했지만 무서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건물 안에서 돌로 머리를 가격당했는데요. 사흘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현재까지 회복 중이었습니다. 퇴원 직후 배 의원은 상상도 못했던 사건에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러한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활동을 시작으로 배 의원은 다시 의정활동과 총선 준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송파 책박물관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이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현재로서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박근혜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상고하겠습니다. 선고 후 발언과는 달리 김 전 실장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이번 설 특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과 같은 날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논의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조 전 장관은 형이 확정됐지만 1년 2개월 수감 생활을 해서 형량을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면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대통령이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설 특별 사면은 생계형과 공무원 징계 사면 위주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 사면 안건을 심의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회견 대신 뭐예요? 네, 사전 녹화 방식의 대담이 거의 유력합니다.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KBS와의 대담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안 됐던 이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얘기합니까? 네, 제일 관심이죠. 대담을 선택한 이상 어떤 식으로든 언급은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얘기는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를 할지가 더 관심이죠. 네, 저희도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는 정말 참모들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여사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한 지점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대통령이 정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실 입장을 종합해보면 함정 물카가 본질이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다인데요. 명품백을 받은 데 대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할지 관심입니다. 자, 결국 신년 회견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장 민주당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이냐고 비판했는데요. 집권 3년 차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단 한 번이 전부였죠.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올해 좀 가끔씩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29%로 떨어졌는데요. 20%대로 떨어진 건 9개월 만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설 선물, 이 십자가 포장 때문에 좀 논란이더군요. 네, 불교계에 배달된 대통령실 설 선물이 논란이죠. 이 설 선물을 보면요, 원래는 전통주와 육포인데요. 불교계 선물에는 술과 고기를 빼고 꿀과 버섯을 넣었습니다. 불교계를 배려한 거죠. 네, 그런데 포장 상자의 그림 때문에 논란입니다. 이 그림 한센병 환자들이 지내는 소록도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교회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또 동봉된 카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메시지도 이렇게 담겼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바로 잘못했다 인정했죠?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곧바로 조계종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들 좀 많이 부주의하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놀래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셔서 해명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일이 없도록. 이 선물 다 회수해서 다시 포장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한센인 단체 쪽도 또 해명을 했다면서요? 네, 그림을 그린 한센인 단체도 당황스러운 모습인데요. 오늘 소록도에서만 살다 보니 근처를 그림에 담은 것일 뿐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국 전 장관에게 한 거죠? 같이 안 한다? 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심판으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같이 할 계획이 없다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게 잘 상상은 안 가죠. 네, 반윤은 맞지만 두 사람의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이준석 신당까지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 안 될지.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생각으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검찰도 그 데드덕을 물어 뜯으려고 할 것이고 불법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최종 목표는 탄핵이군요. 네,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탄핵할 수 있거든요. 야, 이준석 전 대표 뭐 아무리 밉다 해도 본인 대표 시절에 대통령 만들었는데 탄핵은 좀 그렇겠죠. 네, 이준석 대표가 밝힌 시나리오는 이건데요. 이번 총선에서 나름의 의석을 확보해서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주요 국면마다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뭐 목표도 목표지만 같이 할 수 없는 조합 아닙니까, 두 사람? 네, 이준석 대표의 과거 발언을 보면 그렇긴 하죠. 내로남불로 무너지는 모습은 민주당이 어렵사리 구축해놓은 강남 좌파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을 보여. 무엇보다 이 대표 총선에서 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중도와 보수겠죠. 전국 3%의 지지율 속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2배 이상이거든요. 정치적 비전 없는 선거용 연대라면 국민들도 오합지졸로 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로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던 정황이 담긴 폭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하마터면 영상을 찍던 휴대전화를 놓칠 정도로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공장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도 연이어 들립니다. 위에서 지금 빵빵 터지는데 무슨 상관은 모르겠습니다. 별안간 건물에서 큰 소리와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찍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때 시간은 오후 8시 27분. 김수강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가 건물에 진입한 지 28분 뒤였습니다. 고립된 걸 확인된 시간과는 불과 3분 차입니다. 꽝! 이랬거든요. 예, 거기 이제 뭐 하여간 폭탄 떨어지는 소리매로 예, 그렇게 경험이 한 번 딱 났어요. 휴대폰을 탁 떨어뜨릴 정도로 놀랬고요.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다른 곳에서 포착된 영상. 화면 전체가 순간 섬광에 휩싸일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사람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주저없이 현장에 뛰어든 김수강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악정 고토하던 두 명의 영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이 두 영웅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튀김용 식용유 4.5톤이 불길을 키웠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보호구에 마스크를 낀 감식관들이 뼈대만 남은 건물 내부로 들어갑니다. 타고 남은 잔해들을 샅샅이 살핍니다. 두 젊은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내부 CCTV를 통해 3층에 있는 튀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당시 건물 안에 식용유 4.5톤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식용유가 폭발하면서 화마가 더욱 거세졌고 건물 바닥마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기름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감식을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은 유가족과 협의해 순직한 김수강 박수훈 소방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빈소에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고 온라인 추모관에도 고인들을 기리는 글들이 수백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맨날 출퇴근할 때 보는 모습은 항상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소방관의 합동 연결식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오전 엄수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아내. 네 번의 재판 끝에 오늘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그 무죄 선고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고법은 오늘 3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구속돼 있던 수원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거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억울하고는 관심이 없나요? 재판부는 니코틴 치사량과 투입 방법 등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씨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던 남편을 살해할 경제적 동기도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피해자가 섭취한 미숫가루와 죽, 찬물에 니코틴이 주입된 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준 물을 3분의 2 이상 남겨 거의 마시지 않았고 컵의 용량과 물의 양, 니코틴 원액의 농도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살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또 사망한 남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임 씨가 남편의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는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명했던 사건이긴 한데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네, 약 3년 전인 2021년 5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8세 남성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졌는데 평소 전자담배를 피우던 아내 임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사건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요. 남성은 아내 임 씨가 만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상태가 호전돼 집으로 귀가했는데 집에 도착한 뒤 임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 얼마 안 가 숨집니다. 검찰은 음식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남편에게 먹인 걸로 보고 아내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모두에 2심 재판부는 찬물에만 니코틴을 탄 걸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30년으로 같았습니다. 징역 30년, 아주 중죄를 선고했는데 오늘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번 재판에선 과연 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이는 게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냈는데 아무리 음식에 썩는다 해도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먹으면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단 겁니다. 들키지 않고 몰래 먹이기 어렵단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아내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남편이 직접 니코틴 원액을 먹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니코틴 농도가 가장 높았을 새벽 2시 40분경 남편은 당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도 119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상화폐 시세 내역을 태연히 보고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남성이 사망한 5월까지 휴대전화 검색 기록에 전자담배나 극단 선택, 상속과 같은 단어가 남아있던 걸 주목한 겁니다. 아내 임 씨가 남성을 살해할 동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경제적 이익을 얻긴 했지만 살인을 감수할 정도의 거액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결과적으로 아내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임 씨는 오늘 무죄 선고와 함께 일단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중간에 보석으로 잠깐 풀려나긴 했지만 약 2년간 구치소 생활을 했던 건데요.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살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던 만큼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임 씨는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형사보상금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데 임 씨의 경우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2억 8천만 원가량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네,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14개나 부수고 사라졌습니다. 추적해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의 왕복 8차로도로.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더니 반대 차선으로 넘어갑니다. 중앙분리대는 뽑혀 튕겨나갔고 깜짝 놀란 시민은 뒤를 돌아봅니다.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난 것 같이 폭발된 느낌을 느껴서 파편이 뭐 잔해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그거 치우느라고 애먹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달 30일 새벽 5시 20분쯤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카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뽑히고 부서진 분리대만 14개. 현장에 떨어진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3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사고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인데요.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둔 뒤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깨우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운전대를 잡은 적도 없다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한참 실랑이 끝에 음주 측정을 했고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남성을 입건한 뒤 추가 사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우는 쌍둥이를 침대에 엎어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구급차 여러 대가 골목에 멈춰섭니다. 구급대원들이 내려 골목길 안으로 달려갑니다. 경찰이 남성을 연행해 승합차에 태웁니다.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아이들이 숨을 안 쉰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는 아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지 시간이 꽤 지난 듯 쌍둥이 자매의 얼굴과 배에서는 시반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새벽에 아이들이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계부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놨다고 주장하다 이후 아내가 그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이들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왔고 사건 당일 오전 0시쯤 자매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쌍둥이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우선 친모에 대해서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이곳 강원도 황태덕장으로 튀었습니다. 러시아 명태를 가공해서 만든 황태라는 이유로 러시아 수입 규제에 나선 미국이 수출길을 막은 겁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덕대에 명태가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 노릇노릇한 황태로 변합니다. 강원 지역의 눈과 혹한 속에서 탄생한 황태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미국 수출도 시작됐는데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재료인 명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거의 잡히지 않다 보니 러시아에서 수입한 명태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미국이 러시아산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수입 규제 방침을 밝힌 겁니다. 지금 막 포장된 황태입니다. 미국 수출 규제 시점은 오는 21일인데요. 수출 기간이 3주 정도 걸리는 탓에 사실상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수시장이 꽉 막혔잖아요. 수출에 일부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살아라가 아니라 죽어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인제 황태의 미국 수출 실적은 한 해 평균 4억 원. 인제군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합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고 동남아 시장 개척이나 신시장 개척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산이나 아니면 노르웨이 정도로 해서 다른 원물 수입도 좀 고려를 하고. 명태 외에 연어와 대구, 게 등 러시아산 모든 수산물이 규제 대상이어서 국내 수산물 가공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를 않으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는 부검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법의학 전문 인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학대 이슈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설립을 준비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동물법의학 전문가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도심공원에서 서식하던 길고양이 3마리가 사망했는데 시민의 경찰 신고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사인은 급성 신부전증, 자동차 연료를 얼지 않게 해주는 부동액 성분이 사체에서 검출됐습니다. 독극물 섭취가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이제 소견을 내주셨어요. 긴급 치료가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은 사망했어요. 그래서 부검을 보내게 되었고요.
지난해 3월 경기 양평의 한 주택에서 1200구가 넘는 개사체가 발견된 사건 부검에 참여했던 연구관은 부검이 범인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의뢰 건수가 증가를 했고요. 형량을 판단하는 기준에 저희가 증거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경북 경주에서는 진돗개가 주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사실이 부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동물 부검 의뢰는 2019년 100여 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학대가 의심될 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며 경찰과 지자체 신고에 의한 부검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 부검을 진행하는데 늘어난 부검 수요에 맞게 전문기관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동물 법의학 전문가는 수의사들이 전문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보톡스와 필러, 지금은 의사만 시술을 할 수 있죠. 의사가 아니어도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술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다, 안전할지 걱정된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인 간호사가 환자 입술에 주사 바늘을 꽂고 필러 시술을 시연합니다. Now I'm just going to do a couple little horizontal threads just right in this little wet area right here.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선 간호사도 시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비교적 시술이 간단한 미용 의료 분야로의 진입 문턱을 낮춰 시장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미용 의료 분야에 쏠린 의료 인력을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정부는 영국, 캐나다, 일본 등도 간호사의 미용 의료 시술을 일정 조건에 따라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등록 간호사가 이 보톡스, 뭐 필러 이런 것들은 추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면 의사 단체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무나 시술하게 만든다는 건 이건 정말 국민 건강을 제대로 생각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반적인 레이저나 간단한 시술은 가격이 좀 저렴하면 할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안전하게 받을 것 같아요.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북한이 오늘 순항미사일을 또 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열흘 새 네 번째 도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핵으로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게 하겠다.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동해와 서해를 넘나들며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열흘 새 네 번 도발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발사 지점은 평안남도 내륙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신형 함정들을 둘러보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가서 핵잠수함 개발 등을 독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완강하게 내밀어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무조건 집행할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지난 28일에도 동해 신포기지를 방문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며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파악했습니다. 은밀하게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라면 잠수함에 순항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해서 발사한다면 더욱더 이제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하죠. 결국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는 시도와 함께 핵잠까지 갖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조차 알리지 않아서 논란이 커졌죠. 결국 한 달 만에 사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단상에 올라섭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며 입을 엽니다.
I did not handle this right. I should have told the president about my cancer diagnosis. I apologize to my teammates and to the American people. 오스틴 장관이 사과한 이유는 2주간 초유의 부재 사태 때문입니다. 두 달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다음 날 귀가했지만 지난달 1일 요로 감염 증상을 보여 15일 동안 다시 입원했습니다. 문제는 입원 사실을 직무대행인 부장관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사흘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He was not informed until last Friday that Secretary Austin was in the hospital.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군 지휘부 공백에 대한 비판이 일며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퇴원 이후 재택근무를 하다 지난주 복귀했고 이번 한 달 만에 사과 회견을 연 겁니다. 전립선암을 공개하지 않은 건 본능이었다면서 건강 문제를 알릴 책임이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I'm here with a clear message to other men, especially older men. Get screened. Get your regular checkups. 오스틴 장관은 당시 군 지휘부 공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복원공사를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화가 난 블록으로 덮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훼손 논란이 일면서 차라리 그대로 두자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집트의 맨카울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커다란 회색 화강암 벽돌들이 보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당초 위쪽까지 화강암 벽돌로 덮여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벽돌이 떨어져 나가면서 현재 모습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피라미드 윗부분에 화강암 벽돌을 다시 덮는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피라미드 복원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모습이 변한 문화재 그 자체로 두는 게 오히려 낫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학자들도 SNS에 글을 올리며 우려를 나타냈고 일부 누리꾼들은 피사의 사탑을 바로 세우는 작업은 언제 시작하냐며 조롱성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총 3년이 예상되며 첫 1년간은 원래 있었던 화강암 벽돌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매서운 한파와 폭설을 뒤로하고 어느새 봄의 시작, 입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3월의 봄날만큼 포근할 텐데요. 그래서 나들이 겸 이렇게 제철 맞은 딸기가 반겨주는 딸기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참 쉬운데요. 이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그만입니다.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은 딸기값에 선뜻 사먹기도 정말 어려운데요. 2만 원이면 이 한 팩을 먹고도 또 두세 번 더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 나들이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주말이면 하루 평균 50팀 넘게 이곳을 찾아옵니다. 주말 동안 서울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먼지도 없습니다. 남부로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딸기 농장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제 아직도 못 정했죠. 다수당인 민주당이 병립형, 연동형 중에 정하질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들여다보면 민주당에 대한 유불리 고민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갖고 정한다죠? 이미 늦어버린 그 결정, 이제라도 민주당만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를 위한 결정이란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선거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와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탐방 강력한 사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